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브레이크 기간 중에 제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K리그 2도 다루도록 하겠다. 사실 좀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또 K리그 다 하고 싶잖아요. 2부 리그도 K리그니까. 리뷰도 하고 프리뷰도 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K리그 2 팬들의 갈증을 조금이나마 채워드리기 위해서 K리그 2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2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각 팀들의 행보를 좀 정리하고 승격 팀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순위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찍는 오늘이 7월 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네. 네, 오늘 저녁에도 K리그 2 두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19라운드를 모두 끝마친 버전이 아니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7월 4일 버전 순위를 보면 김천이 선두를 탈환을 했고 안양이 같은 승점으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를 전남, 대전, 부산, 안산, 경남이 잇고 있고 서울, 이랜드, 부천, 충남, 아산이 8, 9,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뒤에 순위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순위표는 19라운드를 모두 소화한 버전이니까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저희가 일단 먼저 10개 팀들의 전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공부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김천의 반전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개막 후 14경기까지 단 4승밖에 따내지 못했는데요. 최근 5경기에서는 그보다 많은 5승을 가져왔습니다. 5월에 8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순위가. 근데 7월 4일 기준으로 1위 탈환을 했고요. 최근 5경기 연속 멀티골을 넣을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 과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대전전 직접 보고 왔는데 개개인의 실력도 실력인데 파이팅과 압박 세기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김천이 김천다워졌다. 시즌 전에 모두가 다 1강이라고 예상했던 그런 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요. 김태환 감독도 기자회견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반에 약간 헤맸던 이유가 적응 문제였어요. 예, K리그 2 쉽지 않네. 좀 스타일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모든 팀들과 한 번씩 맞붙을 때까지는 좀 헤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중간에 김태환 감독 유연하게 전술도 바꾸고 선발 라인업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K리그 2가 아 이런 리그구나 깨달은 다음에는 로테이션보다는 주전을 딱 정해놓고 계속해서 밀고 갔습니다. 이게 선수들도 이제 서서히 호흡도 맞아가고 K리그 2에 적응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경기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김천식 433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 또 특징을 보자면 이 주전급 중에는 대부분이 11월 말에 전역합니다. 허용준, 뭐 우주성, 정재희, 강지훈, 정원진, 박동진 등등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부분 상무에서 뛰던 선수들은 9월이든 10월이든 시즌 중간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말매는 그 상무팀이 쭉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들이 김천에서 승격까지 시켜놓고 소속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내 몸값 높이겠다. 이런 동기부여까지 조금 장착을 한 상태. 여기에 적절하게 정승현, 조규성과 같은 특급 신병들이 합류를 하면서 스쿼드 뎁스가 굉장히 늘어났고요. 현장에선 7월 중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UTU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이게 김천의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안양 한번 더 가보죠. 시즌 전 전지훈련 취재를 다녀온 몇 안 되는 팀인데요. 솔직히 당시엔 대권에 도전할 정도의 팀은 아니다. 이렇게 내심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탄탄한 팀. 안양 칭찬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우영 감독의 어떤 경험.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지도자로서의 경험뿐만 아니고 전력팀에서 보내면서 얻은 경험도 포함이 됩니다. 본인도 저와의 인터뷰에서 에이전트들한테 밥을 사주면서 자기가 느낀 게 참 많다. 네, 그전에는 대부분 다 얻어먹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밥을 사주면서 선수를 조금 공급을 해달라 이런 약간 로비 아닌 로비도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구단주의 지대한 관심, 이 관심은 전폭적인 투자죠. 네. 이게 확실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심동훈, 김경중, 백동규, 조나탄 모야와 같은 영입 선수들은 하나같이 기대 이상 활약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김경준, 심동호는 부상에서 돌아온 아코스티와 함께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는데 김경중 전반기 최고의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K2의 호날두입니다. 지금. 네. 네. 이 측면은 안양이 K리그2에서 최고라고도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결승골은 모두 이 윙어에서 나온다고 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감독도 유연합니다.
시즌 초에는 4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닐슨 주니어가 플랜 A에서 빠졌는데 시즌 돌입하고 시즌 초에 경기력이 좋지 않으니까 3백으로 바꾸고 닐슨 주니어를 수비 핵으로 다시 포함을 했습니다. 축신이에요. 축신입니다. 지금 전반기 최고의 선수는 닐슨일 수 있다. 닐슨. 네, 외국인 맞아요. 중에 닐슨 뭐 국내 선수는 김경주 하면 될 것 같은데 4백을 쓸 때 수비로 올라가고 3백 쓸 때는 3백 그렇죠. 가운데 네. 거의 이거 뭐 전성기 시절의 오스마를 보는 듯한 그런 활약이 펼치고 있고요. 원정 성적이 좋은 것도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자, 전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경준의 색채가 더욱 짙어진 전반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2골로 압도적인 최소 실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수비의 핵이었던 김주원 선수, 이유현 선수가 이탈을 하면서 수비 쪽이 지난해만큼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전경준식 수비 전술의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 역시 전술의 힘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공격은 아니지만 수비는 어쨌든 전술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난 시즌 이상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공격에서는 역시 발로텔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균준 감독이 마지막까지 발로텔리 영입에 대단히 공을 들였잖아요. 이건 뭐 만기자가 누구도 잘할 텐데. 네. 사실 전남의 재정 상황에서는 좋은 선수는 다시 데리고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 있는 선수, 그러니까 발로텔리의 경우는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도는 동작을 굉장히 잘했다는 점에서 정경준 감독이 아 이것만 해도 우리가 공격 전투 짤 수 있겠다라고 뽑았는데 기대에 딱 맞는 활약 펼치면서 7골이나 넣었고요. 전반기 후반 약간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전력 감안하면 거의 전남이 20명 정도 선수 가지고 리그를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감안하면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온탕과 냉탕의 전반기였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복이 좀 심했습니다. 대전이 이제 이민성 감독을 새롭게 선임하고 이진현, 이현식 같은 선수를 영입해서 새 판을 짰거든요.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김인성 선수를 데려오지 못했고 좀 외국인 선수도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상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민성 감독이 겨울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게 뭐냐? 체력과 빠른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이 인터뷰에서 얘기 많이 했죠. 프로 데뷔한 이래로 가장 빡센 전지훈련이었다. 그러면서 초반 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두까지 뛰어올랐었는데 이후 부침이 심했습니다. 못 이기는 기간도 길어지고 뭐 널뛰는 모습을 보이다가 3, 4위권으로 좀 전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대전 일단 기대했던 바이오가 안 터진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서 공격 쪽에 좀 아쉬움을 겪었고 수비도 좀 안정감을 위해서 당초에는 4백으로 시즌을 준비하다가 시즌 막상 돌입하고는 3백으로 계속 경기를 뛰었거든요. 실점이 적지 않았어요. 물론 뭐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시즌 지난 시즌보다는 허리진에서 볼이 도는 게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역동적인 컬러를 더했지만 기복이 있다는 건 뭐냐? 결국 완성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하지만 구단 안팎에서 여전히 좀 잡음이 좀 있어요. 대전은. 하지만 이민성 감독이 뚝심 있게 내실을 다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고무적이라고 봐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키워드로 삼고 싶은데요. 부산은 강등호의 이제 젊은 선수로 팀을 재편하면서 이들의 성장을 도울 인물이 누구냐? K리그 유일의 외국인 감독이죠. 페레지 감독을 낙점했습니다. 사실 변화의 폭이 굉장히 컸던 만큼 사실 뭐 밖에서는 이제 뭐 사장이 교체되는 좀 그런 좀 아픔도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의 폭이 컸던 만큼 초반 좀 다소 어수선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한 골 먹으면 두 골로는 축구. 예, 페레지식 공격 축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순위는 경기력에 비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만 경기 자체는 아주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가 축구 안팎의 평가거든요. 뭐 페레지 감독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박종호가 이탈하면서 수비 쪽에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는 게 지금 부산의 약점인데 그러면서 리그 최다 실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안병준, 이상원, 박정인, 김진규 등이 중심된 공격 지는 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득점 선두 달리고 있는 안병준 영입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안병준 선수가 경기 출전 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젊은 선수들 안병준 선수에 기대면서 좋은 플레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은 뭐지 이런 좀 뭐 아니면 도의 축구로는 사실 좀 승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페레지 감독 경기 후에 인터뷰마다 줄곧 하는 얘기가 뭐냐? 육성이다. 자기는 이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승격이 목표가 아니고 육성이 목표라면은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해도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성비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K리그 통틀어서 인건비가 가장 적은 팀, 그 갭이 K리그2 상위권 팀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도 현재 중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18경기에서 6승 6무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작년을 기억해보면 7위를 하긴 했는데 27경기에서 단 7승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경기에서 6승, 확실히 좀 좋아졌다. 김길식 2년차로 접어들면서 공수 밸런스와 승점을 따내는 집중력이 늘어났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가성비 얘기로 돌아오면, 그렇다면 선수단이 뭐 큰 폭의 업그레이드가 됐냐? 아니거든요. 주요 선수들이 이적한 상태로 시즌에 임했고, 그렇죠. 에이스인 까뉴뚜는 장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명의 선수들 중심으로 많이 뛰는 축구, 그걸 통해서 안양전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대전과 경남의 발목도 잡은 바 있습니다. 특히 중앙 미드필더 이상민에 대한 얘기가 많던데, 맞아요. 원성 히어로의 면모, 뭐 박지성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김윤도는 사실 안산이 뭐 프랜차이즈 스타가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팀이 필요할 때마다 한 발씩 터뜨려주면서 팬들에게 승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뭐 아스나의 대박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시즌 초반에 누가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아스나이는 실력으로 주전을 캐쳤고요. 스쿼드의 힘이 확실히 후반기 되면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힘이 빠질 거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꽤나 괜찮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경기를 실제로 봐도 정말 미친 듯이 뛰면서 예, 그리고 그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이거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이 하더라고요. 네. 자, 경남 차례입니다. 경남 올 시즌 키워드도 뭐냐? 역시 설사코입니다. 예. 겨우내 경남이 폭풍 영입했죠. 이정현 뭐 이런 선수들 대거 데리고 왔었는데, 설경 감독은 지난 시즌 사실 미완이었죠. 설사코 자체는 사실 뭐 물론 막판에 좀 성적이 좋아지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긴 했지만 설사코 자체는 사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별로였거든요. 이걸 완성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여기 초점을 맞춘 동계훈련을 보냈는데 역시 좀 쉽지 않은 초반 보냈습니다. 공격의 숫자를 많이 둔 2, 3, 5 전형이 설사코를 대변하는 건데요. 지난 시즌에 이어서 올 시즌에도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초반 경남은 거의 뭐 최하위권으로 추락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즌 중반부터 재미를 봤던 보다 실리적인 4-4-2로 전환을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경남의 현재 스쿼드를 감안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정엽, 윌리안, 에르난데스, 백성동, 황일수 사실상 K리그 1급 예, 리그 최고 수준의 공격진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결정적일 것 같고, 뭐 지난 시즌부터 불안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비는 많은 공연을 드렸죠. 뭐 김영찬 선수도 영입하고 그랬지만 여전히 상대 역습 한 방에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남은 좀 아쉬운 전반기를 보냈고, 설기현 감독이 사실 어떤 방향을 잡느냐, 사실 왜냐하면 스쿼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설기현 감독이 어떻게 전형을 짜고 어떻게 전술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 팀의 방향이나 결과가 결정이 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기에 설사코는 낙제점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냉정한 평가를 해주셨고, 이랜드에게도 조금 냉정한 잣대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즌 초반 선두까지 오를 정도로 기세가 높았습니다. 맞아요. 최근 상황은 썩 좋지 않다. 5월 2일 안산전 승리 이후에 두 달 넘게 9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순위도 8위까지 떨어졌어요. 5월과 비교했을 때는 이랜드와 김천이 자리를 맞바꾼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멀티 실점이 두 경기밖에 없는 걸 보면 확 무너지진 않았어요. 수비는 전남에 이어서 여전히 최소 실점 2위, 0점대 실점률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어도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방송일 기준에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3월 전술과 역습 패턴, 그리고 레안드로 니가 해결해 어떤 공격 방식이 상대에게 읽혔다는 지적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현장에선 전방 공격수 베네가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하더라고요. 약간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좀 보내고 있고, 이론상으로 좀 괜찮은 장윤호, 김선민의 중원 듀오도 아무래도 공중볼이 약하고 두 선수 모두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크게 장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가. 장윤호 선수의 부진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임대되면서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올해 네. 전반기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죠.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고무적인 건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수비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기 초반에 따놓은 승점이 꽤나 많거든요. 예, 그런 만큼 조금만 골만 터져주면 반등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뭐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아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의 전반기는 어떻게 설명하냐? 류회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산이 이제 수비진의 유준수, 한용수, 최규백같이 1부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지난 시즌 사실 수비가 흔들리면서 무너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공을 들였고요. 여기 공격 쪽에는 뭐냐? 뭐 마테우스 이런 선수를 영입한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류에이를 영입해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사실 류에이 선수는 뭐 경남, 뭐 안양, 뭐 일부리그 울산도 지켜봤을 정도의 선수거든요. 아산은 시즌 초반 이 강팀 킬러로 몰리면서 강력한 수비 축구를 앞세워서 박동혁 감독의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여기에 특히 류에이가 기대에 딱 부러지는 활약을 펼쳤는데 입단 전부터 문제가 됐었죠. 과거 데이트 폭력 전력 때문에 결국 발목이 잡혔습니다. 시즌 중에 퇴출이 되고 말았는데 류에이가 퇴단 전까지 이제 상위권을 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산이 수비를 단단하게 하고 류에이를 중심으로 역습으로 마무리를 짓는 형태의 공격을 보였었는데 공격 구심점이 사라지다 보니까 좀 가라앉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코로나19 확진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건 뭐냐? 지난 시즌보다는 수비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는 경기력 유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경기 뭐 연패를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박동현 감독도 경기 후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격 쪽에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는 선수만 찾으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아산의 전반기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산과 아산 경기력을 보면 K2는 진짜 예측이 좀 진짜 어려워졌다. 안산, 아산이 네. 굉장히 이기기 힘든 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점 자판기가 아니라 경기는 더 잘하고 네. 마무리가 아쉬워서 진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두 팀은.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재밌는 K2가 될 것 같고 마지막 팀으로는 부천입니다. 네. 부천은 4월 25일에 최하위로 추락한 이후로 강등권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4일 버전입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뭐 9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 뭐 한 차례 6연패도 있었고 그 기간에 12경기 연속 무승도 당했습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았어요. 일단 감독이 바뀌었고 선수도 작년 멤버가 7명 빼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심했어요. 그래서 전술이 약간 미완성 상태로 시즌에 돌입했고 많은 문제가 드러났다. 젊은 선수 위주로 하겠다는 게 전 부천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감독도 그래서 뭐 유망주 육성에 능한 이영민 감독을 앉혔고 박찬준과 이름이 비슷한 박창준 혼자 초반에 하드키리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제 부천 갔다 왔잖아요. 갔는데 옆에 이제 캐스터가 앉았단 말이에요. 네. 박찬준 계속 하는 거야. 다 나 쳐다보더라고요. 박창준이 초반에 모든 골을 도맡아서 넣었어요. 맞아요. 근데 박창준이 부상을 당하고 크리슬란도 부상을 당하고 김강산, 장현수 같은 핵심들도 부상을 당하면서 김강산, 장현수 큽니다. 네, 상황이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그 초반 11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친 공격력은 리그 최악이라고 좀 볼 수 있었고요. 뭐 순위가 낮긴 하지만 전반기 내에 반전을 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칭찬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11라운드 김천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최근 9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조직력이 조금씩 완성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9명으로 싸워서 챙 기자가 다녀온 부산전이 달라진 부천을 볼 수 있는 경기. 인상적인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여기 부상자도 속속 복귀를 했습니다. 박창준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박창준 중심으로 최근 8경기에서 7경기에서 득점하면서 기나긴 빈공 씻어냈고 김광산, 장현수 부상에서 돌아왔고 안태현, 최철원도 제대 후 돌아오면서 총 4명을 영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것만으로 지금 전반기 안 보신 분들도 다 확인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뭐 관심사 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격을 노리기 위해서